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가생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얘기는 나의 소중한 캠핑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캠핑용품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텐트 같은 것도 그렇고 랜턴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비란 게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이게 막 부서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이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캠핑용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메인 장비인 텐트.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신경 많이 썼었어요. 파쇄석에 구멍이 나거나 텐트에 빵꾸가 날 것 같아서 뭐 조심스럽거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송진이 떨어지는 곳에 가면 텐트를 뭐 또 털고 닦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밖에서 쓸 건데 그렇게 애지중지 해봤자 어차피 낡아질 거고 어차피 밖에서 쓰는 거니까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더러워지더라도 뭐 큰 흠집 같은 경우에는 뭐 새똥이 떨어지거나 송진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닦겠지만 뭐 먼지가 묻는다거나 이런 거는 마음을 한편을 내려놨죠. 뭐 미세한 구멍은 이제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 아 이거 구멍 좀 더 놔뒀다가는 찢어질 것 같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텐트 수선 테이프로 발라두고요. 그리고 막 이게 사람마다 성향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정리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텐트 말고도 이제 보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장하기 전에 예전에는 거즈를 물에 적셔가지고 닦고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큰 얼룩 같은 거 뭐 김치국물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닦고 우중 캠핑 해가지고 흙탕물이 좀 튀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싹 닦고 넣지 그냥 이제는 대충 털어서 집어넣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캠핑을 자주 가는 편이니까 다음번 캠핑을 또 갈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캠핑을 자주 안 가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닦아서 넣는 게 맞겠죠. 비싸게 산 장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은 마음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기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뭐? 아니, 정마담도 그랬다고? 응? 예민아 웃네. 화걸 얘기해보라. 그런데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범위 내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어요. 막 너무 광나게 너무 빛이 나게 닦는 주인은 아닙니다. 침낭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니 침낭 언제 빨았노? 묻길래 저는 지금 3년 동안 캠핑 가면서 침낭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침낭 같은 경우에는 일광소독 해주고요. 군대에서 쓰듯이 그리고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거 페브리즈 같은 거 가끔씩 그 뭐랄까 밖에서 쓰는 냄새 나잖아요. 그 바람 냄새라 해야 되나? 겨울 냄새? 그런 게 나면 페브리즈 좀 뿌려가지고 쨍쨍한 날 쫙 말리고 그 정도로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올 겨울 지나면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겨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비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건 아니고 저번 캠핑 있죠? 철수하는 날 햇빛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그 전날 너무 꿉꿉했다 그러면 이제 철수하기 전에 싹 다 꺼내요. 빨랫줄을 다 걸어가지고 침낭도 말리고 담요도 말리고 전반적으로 장비를 싹 정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장비 청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청소 항상 깨끗하게 묵은 먼지 다 꺼내진 않잖아요. 대청소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저도 장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의 성격에 맞게 장비 관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나는 장비를 깨끗깨끗한 상태로 항상 대기 상태로 둬야 된다. 그게 차라리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런 분한테는 장비 정리하고 장비 닦고 장비 닦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완전히 막 개판치고 이렇게 놔두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제가 적정선 타협을 봐가지고 뭐 어쩌다 한 번씩 확 닦고
확 정리하고 그런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염려해 두실 점은 아무래도 밖에서 쓰는 거니까 뭐 흠집 하나 뭐 흠집이나 야 니 이거 만지면 있잖아 구독자 아저씨들이 위험하다고 아빠한테 뭐라 해 조심해 이거는 긴 거 아니니까 이거 금방 촬영하고 또 정리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 장비가 밖에서 쓰는 거니까 어느 정도 흠집도 나고 스크래치도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소중한 캠핑 장비 뭐 어디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한 번씩 대청소 쫙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번에 캠핑 가면 대청소하고 나서 캠핑 가면 또 뽀송뽀송한 침낭 느낌이랑 또 깨끗한 장비 꺼내는 느낌이 또 새 거 꺼내는 느낌 같고 그렇더라고요. 상처가 나거나 찌그러지거나 약간 뭐 부서지는 거 기능상에 문제 없을 만큼 부서지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캠핑 가서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더 즐겼으면 합니다. 장비 거는 거는 뭐 부서지면 또 사면 되나? 뭐 돈이 문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텐트 처음 사는 날 우리 아들이 이너 텐트 바닥에 모기향을 떨어뜨려가지고 구멍이 새끼손톱만한 게 났었거든요. 사실 그날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캠핑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뭐 장비 같은 거 스티커 붙이면 되니까 소선 테이프 붙이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재밌게 잘 즐기다 왔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캠핑의 기억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고요. 뭐 아이들 막 놀다가 캠핑 장비 뭐 부서뜨릴 수도 있거든요. 랜턴 같은 경우는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를 깰 수도 있고 저희 아들은 랜턴도 한번 깨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뭐 아이를 막 다그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는 났는데 그거 뭐 AS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캠핑 장비 밖에서 쓰는 거니까 상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본래 캠핑의 목적인 이제 자연을 즐기고 애기들 뛰어놀게 하는 거 거기에 주 초점을 맞추셨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하다가 또 3000%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제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끝! 인사!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했으니까 일어서서 한판 할까? 자 배꼽에 손 배꼽에 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의 키스. 안녕히 계세요. 아빠 뽀뽀.